네, 요즘 직원들이 출근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내일 또 대산이 호텔로 이사를 하는 날이고, 그리고 요즘은 희의 집에서 모여서 촬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퀸 같은 경우도 편집을 집에서 주로 하는 편이고요. 지금 우리 직원들이 4명인데 3명은 이제 다 꽝남이 고향입니다. 그래서 꽝남에서 올라와서 여기에 숙소를 구해놓고 있고 해서, 옛날에 희의 집이 영상에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기에는 조금 열악하다라고 하는데, 한번 가보고, 지금은 형편이 되지는 않지만은 앞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이 유튜버의 활동을 계속 하려고 하면 숙소를 제공해야 될 수준인지 아닌지도 오늘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빈마트에 왔습니다. 빈손으로 갈 수 없어서 휴지라도 사가려고 왔어요. 네, 휴지만 샀습니다. 휴지 말고 오늘 보너스를 줄 거라서 휴지만 샀어요. 영상에서 봤을 때하고 좀 다릅니다. 영상에서는 여기가 넓은 골목처럼 느껴졌는데 실제로 오니까 진짜 좁은 골목이에요. 여기가 희집입니다. 오, 고양이 있어. 안녕하세요. 자, 이거 휴지. 감사합니다. 이름 뭐야? 빅이요. 빅? 네. 원래는 빛은 햇빛. 빛이요. 아, 빛. 근데 베트남 말로 하면 약간 욕하는 것 같아서. 아, 그 베트남 말로 욕이야? 아니요. 그러면 영어 빛이 똑같잖아요. 아, 빛. 골목은 좁은데 여기 들어오니까 와, 여기 부엌은 엄청 넓다 보니까. 1층 부엌이 생각보다 넓은데? 생각보다 넓다 보니까. 그렇게 우리 옛날에 영상에 보였는데 우리 구독자분들이 걱정했잖아. 아, 이 곰팡이도 피고 막 이랬는데, 그렇지 않은데? 생각보다 괜찮은데? 냉장고도 큰 거 있고. 내가 사는 데보다 나은데? 정수기 아니야, 저거? 정수기 맞아요. 정수기도 있고. 야, 이거 세탁기도 삼성인데? 우와, 드럼 세탁기. 아니, 잠깐만, 여기 사무실로 쓸까, 앞으로? 네, 여기는 두 번째 무연 글로브예요. 두 번째 무연 글로브. 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깨끗하고 좋은데? 제가 하루 내서 청소했어요. 아, 청소해서 이런 거야? 네. 아, 청소하기 전에 이 상태가 아니었네. 아. 진실이요. 옛날에 제 동생. 아, 동생이 있었을 때. 아, 여기 화장실. 화장실 있고. 네. 그러면 1층에도 방이 하나 있네, 그치? 네. 근데 지금은 주방만 사용해요. 신발 벗고 올라가야 됩니다. 가자. 빛도 가자. 가자, 가자. 여기가 2층 거실이고. 네. 보통은. 피아노도 있고. 뷰도 있네. 앞집 뷰. 하늘 뷰예요. 하늘 뷰야? 네. 그렇게 답답하진 않습니다. 앞에가 바로, 건물이 있지만, 높은 건물이 아니라서 답답하지는 않네. 저거 누가 그린 거야? 저 그림? 친한 친구. 오, 비슷하게 그렸다. 많이 지워놨네. 많이 지운 거네. 그럼 2층에는 방이 몇 개 있어? 한 개만. 한 개 있어? 4층에 한 개만 있어요. 안녕하세요. 놀고 있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사무실에서도 놀지만 여기 와서도 놀고 있습니다. 네. 여기 네, 희 방입니다. 희 방. 희 방은 옛날에 공개했었나? 했어요. 잠시 부분적으로 공개했었지. 네. 아, 보니까 방의 공간은 좁지는 않습니다. 있을 거 다 있고요. When? How do you think? 아, in this room. So clean. So clean. This clear. Like this before. 퀸은 그거 안 가져오고 일을 어떻게 해? 네?
아니 아이패드가 계속 사무실에 있던데 영상이 없어. 아니 아이패드가 저쪽 사무실에 있잖아. 사장님 이거 공개할게요. 어렸을 때 사진. 아 어렸을 때 사진. 오 와 이쁜 것만 걸어놨는데. 그죠. 오 이때는 이쁜데 보니까. 이쁜 것밖에 없어요. 어. 근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괜찮아 집이. 그래서 빨리 우리가 숙소를 안 구해줘도 될 것 같아. 우리 한국에서는 기숙사라고 얘기하거든. 아, 여기 베트남에서는 뭐라 그러지? 기숙사. 기숙사. 어, 기숙사는 천천히 구해도 될 것 같아. 생각보다 컨디션이 좋아. 그때 얼마라고 했지 여기? 600만 원. 600만 동. 그럼 이 나누어서 내는 거야? 300만 동씩? 제가 350만 동. 응. 수지는 250만 동 그렇게 어, 나눠요. 수지는 250만 동씩 내고. 우리가 사무실 옮기고 나면 많이 출근해야 돼. 알겠어요. 알겠죠? 그럼 한 개 더 내가 말해줄 게 있어. 뭐냐면 카페 만들기 프로젝트. 그런데 큰 카페가 아니라 로컬 카페. 어, 로컬 카페 1억 동 있으면은 만들 수 있어? 월세는 뭐 일남지우. 넘어가면 안 돼. 1층만 구하면 돼. 암튼 골목 쪽으로 어. 들어가도 되는데 큰 길 안 해도 돼. 골목 쪽으로 들어가면 그 정도면 구할 수 있지. 그것도 시작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 오래 본 구독자분들 있잖아. 그걸 해보겠대. 그래서 뭐 명의나 이런 거는 그 사람들이 하든 아니면 그런 거 구하고 그 다음에 집기나 뭐 안에 들어가는 시설들, 인테리어는 그 한국 사람이 관여 안 할 거야. 클로벌스가 알아서 만드는 거야. 괜찮지? 할 수 있지? 그래서 이제 한국 분들이 이제 여기 와서 사업을 많이 하시려고 하는데 정말 얼마 들어야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1억 동에 커피숍을 만들 수 있는지 그 프로젝트를 클로벌스가 한번 해봐주는 거지. 그렇게 하면서 과정들을 촬영을 하면 돼. 그러면 또 컨텐츠 고민이 조금 줄어들잖아. 이해되지? 그런 것도 해보고 이제 뭐 요일별로 우리 그때 말했던 것처럼 베트남의 교실이나 이런 것도 하고. 그리고 우리 얼마 전에 실방 했잖아. 실방해서 후원 많이 해주셨어. 그래서 내가 그거를 보너스로 준비를 했어. 오랫동안 보내서 못 주고 해서. 네, 하나씩 다 똑같은 금액이에요. 아니. 응. 캔오픈. 아? 어, 쉬워. 캔오픈. 쉬워, 쉬워. 영양이야, 뭐, 냄새. 처음. 오, 맛있어 봐. 맛있어요. 어머니가. 처음, 처음이지 처음. 아니. Oh my god, I think it's only about one million. Oh my god. 진짜네요. 아 진짜. 반대 반대로 해보고 있어요. 처음이 처음이지. 퀸은 그때 설날 보너스 때 보너스 받았지. 네. 우회는 처음이지. 이거란 게. 나로 우회는 처음. 신났어요. 아, 근데 일이 최근 올해는 잘 안 됐어. 알지만. 잘 되면은. I will never forget this day. 많아? I will never forget this day. 어 너무 많이 넣었다. 다시 줘야겠다. 네. 나도 조금 보탰지만 우리 구독자분들이 그 많이 쏘아주신 거야. 통장으로도 조금 들어오고. 네. 그다음에 또. 그거로도 들어왔잖아. 환율이 많이 안 좋고 해서 큰 돈이 안 되더라고. 환율이 맞아. 지금 많이 안 좋아. 밥도 같이 먹어요. 오빠 식당 가서 밥 먹을까? 노구 계산? 노구 계산? 응? 노구 계산? 배워 계산. 안 돼요. 돈 없어요. 돈 있으면 돼. 아니요. 돈 없어요. 사장님 계산이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음료수 시켰는데 배달 아저씨 아직 안 왔어요. 아, 아 먹고 가, 먹고. 네. 오케이, 하이, 밥. 네, 밥 먹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밥 먹으러는 요 바로 앞에 오빠 식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빠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여기 오토바이 돌리기도 힘든데 좁아서. 오빠 식당에 왔습니다. 조금 늦게 와서 거의 브레이크 타임이 다 돼갑니다. 어, 오후에 2시 반부터 5시까지는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하네요. 바로 앞인데 어디 갔다 왔어? 어디 갔다 왔어요? 빼요. 밥
사무실 가야 돼. 사무실 가야 됐어? 네. 아, 배우는 지금 우리 회사 문제 때문에 M 부동산에 가서 같이 식사를 못 하겠네요. 아, 오빠 식당에 왔어요. 오빠 식당 메뉴 한번 보여드릴까요? 오빠 식당. 네, 이렇게 BBQ 메뉴들이 있고요. 콤보 메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식 메뉴들도 김밥, 뭐 라면, 떡볶이 이런 거 있습니다. 갈비탕도 있고요. 순두부찌개, 부대찌개, 와우. 안 하는 게 없다. 된장찌개, 어묵탕, 진짜 많아요. 탕슈크도 있어요. 탕슈크, 돈가스, 치즈, 떡갈비. 이거 메뉴를 다 할 수 있나? 희는 된장찌개, 우에는 앙지. 아, 돼지갈비. 돼지갈비? 점심 때 돼지갈비를 먹겠다고? 오케이. 아니, 먹어도 되지만. 아, 돼지갈비 먹어, 괜찮아. 돼지갈비. 아, 고기 먹어도 되냐고. 돼, 상관없어. 상관없는데. 돼지갈비, 네, 알겠어요. 네. 휘는 뭐 먹을래? 휘는? 그냥 떡볶이. 떡볶이? 어, 그래. 돼지갈비, 된장찌개, 떡볶이. 나는 라면 먹어야겠다. 그럼 저도 라면 먹을게요. 먹고 싶은 거 먹어. 돼지갈비 먹으라고 그래. 돼지갈비 못 먹어봤잖아. 그 대신 여기 굽지 말고 구워달라 그래. 저기서. 양념. 어, 양념 돼지갈비. 오케이. 검사. 많이 시켜. 앙리우. 읽고 있어요. 열심히 읽고 있어. 아, 한국어 공부하고 있는 거야? 아, 한국어 공부 열심히 하세요. 네. 한국어 공부 조금 하고 있어. 진짜? 앵글랑 안 하고 있지. 아, next semester. Yeah. In your school. I can subscribe. 한국어 수강을 한다는 거잖아. 학교에서 학점을 따는 거네. 어, 그래. 좋은 거 같다. 좋은 생각이다. 한국어를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유튜버 이거 한국 사람들이 다 보기 때문에 한국어를 잘하잖아. 그러면 많이 좋아해요. 네, 반찬이 나왔습니다. 아, 여기 한 명만 BBQ 시켰는데 이렇게 된장은 다 나오네요. 된장. 아, 돼지갈비. 어, 많이 먹어요. 먹어요. 저는 냉면을 시켰습니다. 냉면. 네, 치킨도 시켰어요. 이 치킨 누가 시켰어? 이리 갖다 줘. 갖다 줘야지, 치킨. 네, 어, 치킨하고 여기 돼지갈비 맛있어요. 맛있어요? 응, 맛있어. 먹어봐봐. 아, 네. 맛있어. 꼭 맥주 안주처럼 느껴지기는 하는데, 그래도 맛있어요. 네. 많이. 어, 소주 하나 시켜. 형님, 저 먹어요? 나 안 먹지. 나 못 먹어. 난 먹으면 우리 일 못해. 퀸, 소주 먹고 싶으면 소주 시켜. 아니요, 혼자 먹으면 싫어요. 혼자 먹으면 안 돼? 소주는? 같이 먹어야 돼? 직원 한 명 더 뽑아야겠다. 소주 잘 먹는 사람. 소주 잘 먹잖아. 응, 소주 시켜. 소주. 네. 네, 목소주. 네네. 소주. 네. 최고예요. 최고예요. 좋아요. 센데 없는 사람들. 아니, 아니. 얼마 보너스도 받고 소주도 먹고. 좋아요. 아, 이거 좋은데. 좋은데. 네, 한 잔씩 하세요. 자, 코인도. 많이 주세요. 희도? 희는? 안 마셔? 알겠어. 사장님 어때요? 나 먹으면 잠이 와서 안 먹어. 뭐야? 어, 낮술 하는 자들입니다. 낮술. 예, 우리 직원들 낮술도 잘합니다. 낮술. 술 잘 먹는 사람을 주당이라고 그래. 주당. 어, 주당. 나쁜 말 아니야. 그냥 술 많이 먹는 사람. 주당. 주당. 어, 주당. 어, 둘 다 주당. 어, 생각지도 않은 돈이 생겼어. 그러면 뭐해? 뒤는? 저축해. 그럼 지금 통장에 돈 많겠네? 아니요. 아니요. 저축 많이 한다면서 생각지도 않은 돈이 생기면 뭐예요? I will send to the bank to save for me. 휘는? I will shopping, no need to see price.
가격 안 보고 네. 가격 안 보고 산다. 포장에 손질 많은 사람은 바로 이에요. 진짜? 진짜?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농담이에요. 진짜요. 자, 직장인 생활을 하고 있잖아. 직장인들이 돈을 많이 통장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벌어서 부모한테 물려받지 말고 그러면 한 어느 정도 돼? 몇천만 동? 몇천만 동? 그건 많은 거야. 많은 거죠. 몇천만 동 있으면? 5천만 동 정도? 1억 동 있으면 통장에 진짜 많은 거야. 1억 동 넘게 있어요? 통장에? 네, 아빠 돈이에요. 아, 아빠 돈이라고? 내가 아니에요. 1억 동 넘게는 있는데 아빠 돈이다. 아빠 돈은 핑계예요. 아, 핑계일 수도 있겠네. 그렇지. 혼자 한국 놀러 가겠네. 또 세 번 갔으니까. 그러면 가이드 하면 되겠네. 한국 가면. 그냥 못해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 알잖아. 지하철 타봤지. 아, 옛날에 남자친구. 아, 남자친구 따라다녔네. 네, 그래서 남자 아무것도 몰라요. 남자친구 한 명 만들면 되지 뭐. 맞잖아. 잠시. 그러니까 잠시 한 명 만들면 되지 뭐. 맞다. 태웅이를 미리 보내. 아, 그렇지. 태웅이한테 가이드 해달라고 그래야겠다. 한국 가이드. 괜찮지, 오, 괜찮지. 어, good idea지. 그래, 그래, 그래. 태웅 and 동일 오빠. 어, 그렇지. 동일이 하고. 그래.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음식은 잘 먹었습니다. 깨끗이 잘 먹었습니다. 냉면 빼고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배우가 밥을 같이 못 먹었네요. 어쨌든 우리 새로운 데 옮기니까 열심히 해요. 네, 네, 열심히. 아, 람짬치. 네, 잘 가요. 내일 봐요. 네.